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나라가 참 정책을 잘 써야 되죠.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참 보호를 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정직한 정책이죠. 경제정책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써야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참 그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피해야 될 그런 정책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국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결국은 개인이든 국민이든 간에 자기 혹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선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오롯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당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후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참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이 자유주의 전통도 좀 살아있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그게 시장주의자들도 꽤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페론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아주 선구자적인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 이런 국가를 지배하면서 그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그런 농산물 자원을 가지고서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가 돼버린 거죠. 아무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에 어려워지면은 그러면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거죠. 결국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토막 뉴스를 보다가 OBS에서 여러분들 만든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망해가는 아르헨티나. OBS 뉴스인데 카를로스 안드라나는 자영업자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며칠 전에 방영된 국내 한 토막 뉴스입니다. OBS에서. 이 그다음에 이제 화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 10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115%가 된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외신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답니다. 그냥 사자마자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개걸스럽게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게 타올이든 휴지든 간에. 왜? 한 시간 후에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토랑들이 꽉꽉 찬답니다. 그냥 돈 생겼을 때 그냥 먹어 치우는 겁니다. 저축이 없으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기준금리가 100%가 육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97%입니다. 예, 상상이 안 되죠. 이 나라가 여러분 참 좋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19세기 때 유럽을 떠나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찾은 나라가 캐나다고 아주 미국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인기 이민 국가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들 오늘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이 이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1881년부터 1890년 19세기죠. 19세기 때
스칸디나비아나 아일랜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에서 이제 이민들이 많이 이렇게 예,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떠났는데 여기 큰 물줄기 미국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약 1750만 정도 됩니다. 1750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꺼운 데가 캐나다하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가 거의 비슷합니다. 500만 정도가 여러분 캐나다하고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얇은 그런 화살표 이것이 이제 50만 이하인데 이게 200만이래 200만 명이 브라질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만 명 이하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미국을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기회를 찾아가지고 캐나다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유럽계가 거의 압도적인 다수종이죠. 전체 인구에서 22%가 100명 가운데 그 당시 22명이 이민자였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자란 것은 결국은 북미 아메리카가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남미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고물가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고민하는데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민을 결정하는 선조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할 때도 어떤 종목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민을 갈 때 어떤 국가를 선택하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을 여러분들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안정된 정치 제도화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유럽계 같거든요. 예, 선조들이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보고 광활한 이름 초목지에다가 농산물 이름 산업이 크게 발전했으니까 아르헨티나에 베팅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피망하고 토마토를 구할 수 없는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나라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예, 외신을 한번 찾아봐도 요즘에 상황이 어떤지 예, 보니까 잘 조사를 해놨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한 국가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100%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예, 돈을 이만큼 산더미 쓰지 않아도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장문의 기사 가운데 보니까 예, 1930년대 대공황 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였지만 1950년대 이래로 예,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드물다. 대중영합주의, 페로니즘의 여러분들 결과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발행해가지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다 해준 겁니다. 예,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선 이하라는 거죠. 그냥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마구 뭡니까? 정치인들이 필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낸 겁니다. 뿌린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다 미국의 여러분들 근거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담장을 높이고 사설 경비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내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예. 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나서는데 2021년도에 가장 여러분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나 여러분들 여기 이탈리아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칠레나 우루과이를 가고 내 얘기 한 분이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와 가족의 대다수는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민을 가고 있고 예,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탈리아 시민권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을 가진 우리들은 예,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장소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페인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가 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공식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화폐가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연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이 예, 여기 이제 그 토막 뉴스를 만든 분 가운데 또 연금 생활자가 나오는데 연금 생활자가 무료 급식소를 찾는데 물어보더라고 기자가요. 여기 왜 왔냐 했더만 도저히 연금을 가지고 예,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나라 정책을 좋은 정책을 써 가지고. 자국을 참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 가장 겁난 게 뭡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이고 뭐고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120만 원을 받는데 120만 원이 미래에 달러와 대비해가 뭡니까? 폭락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재정정책, 경제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 뭐죠? 우리가 선거를 지켜가지고 국민 이야기를 듣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 이야기와 관계없이 뭡니까? 선관위가 뭡니까? 정치 지도자를 뽑아 제끼면 그건 뭐 이미 예고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열리게 될지. 그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좀 쓴소리, 선거제도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30일 날 지방선거를 다룬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5권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힘을 모아야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대만큼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